이 추석 차례를 지내면 자연스럽게 이 음복이란 걸 하게 되죠. 엄연히 술을 마시는 거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운전대를 그냥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러다가 큰 낭패 보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. 김요한 기자입니다. 추석 명절 차례를 지내다 보면 자연스레 음복을 하게 됩니다. 술을 마시는 일이니 음복도 엄연히 음주지만 차례 뒤 친지 방문이나 귀갓길에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되게 명절 때 이제 낮에 하니까 뭐 낮에 대리를 부를 수도 없고 더구나 또 낮에 먹으니까 이제 많이 먹질 않으니까 그 정도면은 뭐 그냥 해도 되지 않을까. 지난해 60살 전모 씨는 음복하고 3시간 정도 잠을 잔 뒤 차를 몰다가 음주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됐습니다. 80대 강모 씨도 음복 후 귀갓길에 접촉사고를 냈다가 역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. 운전이 생업인 두 사람은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어려워진다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.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예전엔 정상 참자가 사유가 있을 때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됐던 사람들을 살려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나 최근에는 명절 때 음복이라든가 또는 기타 아주 불쌍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예외를 두지 않고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. 사람에 따라서는 소주 서너 잔만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인 0.05%를 넘을 수 있습니다.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라기보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아무리 적은 양의 음복이라 하더라도 음주 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. SBS 김요한입니다.